일본어 회화 100일의 기적 26일째 네, 오늘의 대화문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멀다고 하는지 가깝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재는 72페이지입니다. すみません. この店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 아, この店ですか? ここから遠いですか? いいえ、近いです。 歩いて 5分 ぐらいです。 すみません. この店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 우리 이미 앞에서 연습한 표현들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길을 물어볼 때 あのすみません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この店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 이 가게에 가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この店ですか? 아, 이 가게요? ここから遠いですか? 여기에서 멀어요? いいえ、近いです. 아니요, 가까워요. 네, 오늘은 이 두 형용사 遠い, 멀다 하고 近い, 가깝다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멀다, 가깝다, 길다, 짧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라든가 아니면 기쁘다, 슬프다, 뭐 쓸쓸하다 같은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말들을 우리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형용사들을 재미있게 암기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방금 전에 멀다, 가깝다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기억나세요? 멀다는 도이, 가깝다는 치카이. 이렇게 느낌을 넣어서 암기하는 게 베스트예요, 여러분. 크다, 작다의 경우에도 크다는 오키, 작다는 치사, 이렇게요. 특히 길다, 짧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단어만 보시면은 길다는 나가이, 세자고 짧다는 미지가이, 네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암기하시면은 미지가이가 기니까 뇌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길다라고 할 땐 나가이, 나가이라고 하시고요. 짧다는 미지가, 미지가. 이렇게 해보세요. 좀 웃기긴 하지만 정말 암기 잘 되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멀다, 도이, 도이. 가깝다, 치카이, 치카이. 자, 이번에 크다예요. 오키, 오키. 작다는 치사이, 치사이. 자, 마지막으로 길다는 나가이, 짧다는 미지카이. 다시 한번, 길다는 나가이, 짧다는 미지카이. 뭐 다른 형용사들도 기쁘다는 우레시, 뭐 슬프다 가나시, 맛있다 오이시, 그죠? 맛없다는 마즈이. 이렇게 느낌을 살리면서 암기하는 게 형용사 암기는 딱이에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멀어요? 고코카라 도이 데스까? 고코카라 도이 데스까? 아니요, 가까워요. 이에 치카이 데스. 이에 치카이 데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루이테 고훈그라이 데스. 아루이테 걸어서 고훈그라이 데스. 5분 정도예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강에서 공부했던 동사 가까루를 이용해서 아루이테 고훈그라이 가까리마스 라고 해도 돼요. 우리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 시간이 얼마 얼마 걸린다 라고 할 때 가까루를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루이테 고훈그라이 데스. 아루이테 고훈그라이 가까리마스. 자, 그런데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라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때는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대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로 라고 할 때는 바스데, 택시로 탁시대, 자전거로 지텐샤대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버스로 5분 정도예요 라고 해볼까요? 바스데 고훈그라이 데스. 바스데 고훈그라이 데스. 택시로 10분 정도예요는요? 탁시대 10분그라이 데스. 탁시대 10분그라이 데스. 어때요? 간단하죠? 우리 교재 73페이지에 다른 좋은 예문들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표현 남겨 봅시다. 저기요, 이 가게에 가고 싶은데요. すみません. この店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 아, 이 가게요? 아, この店ですか? 여기에서 멀어요? ここから遠いですか? 아니요, 가까워요. 걸어서 5분 정도예요. いいえ、近いです。歩いて5分ぐらいです。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